규칙이에요. 자, 주사위를 던져서 육의 눈이 나오면, 자, 이제 요런 말이 나오면, 임마 확률부터 일단 위에다가 써놔. 육의 눈이 나온다는 거는 6분의 몇의 확률로 나오는 거야? 예. 6분의 1 확률로, 그 다음 결과가 뭐냐면, 동전을 3번 던질, 기회를 얻는 거예요. 근데 이 3번이라는 말에서 또 느껴지는 게, 아, 독립시행 문제구나. 왜냐면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. 그 다음에 6이 아닌 눈이 나오면 이거는 야이에요. 4번이죠. 1번밖에 안 나와. 그럼 6분의 5의 확률로는 동전을 몇 번 던질 때? 두 번을 던질 때 동전의 앞면이 한 번 날 확률로 보여달라. 자, 그럼 이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나왔냐면 내 결과는 동전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건데 이 앞 상황이 좀 복잡해요. 첫 번째는 주사위 원래 던지는 거잖아.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의 눈이 나왔어? 이해갔어? 6의 눈이 나오면은 동전을 3번 던진단 말이야. 그럼 동전을 3번 던질 때 동전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6의 눈이 안 나왔어? 그러면은 동전을 몇 번 던져? 두 번 던진단 말이야. 거기에서 동전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이 이렇게 나눠져요. 이 두 개 더 해야 돼. 이해가? 자, 그러면 6에는 여기부터 확률이 걸리죠. 몇 분의 몇이야? 6분의 1 확률로 이제 세 번의 기회를 내가 얻어냈어. 자, 그럼 이 세 번 중에서 앞면이 한 번 나와야 되는데 그 첫 번째에 나오는지 두 번째에 나오는지 세 번째에 나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. 그래서 먼저 거는 게 31이야.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요. 앞면이 한 번은 발생이 된다는 거잖아.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인데? 그치, 2분의 1에 이걸 쓰고 그 다음 얘 여사건이 2분의 1이죠. 그게 남은 거 두 번이 해당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눈이, 6의 눈이 안 나오죠. 그럼 몇 분의 몇? 그치. 그 다음에 동전 두 개를 던지는 거지. 그러면은 두 번 중에 한번 골라내야 돼. 그 다음에 2분의 1에 이건 2분의 1일 때는 그냥 2수성은 상관없어요. 위에는 뒤에나 앞에나 똑같기 때문에. 그럼 이만 두 개를 더 하는 거야. 이게 독립시행이에요. 일단 내려가.